네, 바람이란 말은 상황에 따라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흔들고 깨우고 또 날려보내기도 하고요. 자, 그런 바람의 심술들이 괴로운 4월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책 어때요에서 만나볼 책 제목도 바람이 분다, 가라. 인데요. 저자 한강 씨와 함께 이번 책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아프시다고요. 아, 몸살이 심하게 났는데요. 이제 네.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책 출간 좀 늦었지만 먼저 축하드리고요. 작품을 자주 내시는 편은 아니시잖아요. 예.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작업들을 하시나 봐요. 글쎄, 이번 소설은 4년 반 정도 시간이 걸렸네요. 그렇게 예상하고 걸린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아, 처음에는 2005년 말부터 2006년까지 한 500매 분량으로 경장편이죠? 네. 초고를 썼는데요. 예. 좀 더 중층적인 얘기가 됐으면 싶어서 이제 본격적인 장편 소설로 쓰려다 보니까 이제 또 시간이 걸렸고요. 그렇게 새로 장편 소설로 쓴 원고를 문학과 사회라는 잡지에 연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연재하다 보니까 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하다가 더 이상 이제 끝을 맺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을 하고 그리고 한 1년 정도는 이 소설 못 쓰는 거 아닐까, 완성 못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하다가 네. 또 다시 잡고 6개월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니까 예상치 않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아, 네. 작품을 읽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애정과 열정을 쏟아부었는지 알 수 있겠던데요. 자,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등장물 인물들의 어떤 배경이나 성격이 이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고요. 추리소설 같았어요. 처음에 이제 시작부터 그렇게 펼쳐지잖아요. 예. 이 소설을 구상하게 된 계기 아니면 또 어떤 식으로 배경 같은 게 있나요? 소설 한 편이 완성되고 나면 항상 신기하게 느껴지는 게 처음에 그 소설 쓰기 시작할 때 어떻게 그 절묘하게 여러 가지가 만나는지 그게 참 신기해요. 네.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는 브레스 파이팅이라는 의료 용어를 알게 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인공호흡기를 쓴 의식불명의 환자가 갑자기 스스로 숨을 쉬게 되면서 의식이 있으면 호흡기가 숨을 넣어주는 대로 쉬면 상관이 없는데 네. 숨이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숨을 쉬지 못해서 생명이 위독하게 되는데요. 네. 그 상황이 뭔가를 말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에 대해서. 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동 거리를 걷다가 먹으로 그린 별이 태어나고 폭발하는 것 같은 그림 포스터를 발견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슷한 시기에 제가 가지고 있던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 천체 물리학에 대한 관심과 맞아떨어지면서 소설을 쓰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소설의 내용을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주인공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그림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천체 물리학. 이 세 가지들이 굉장히 이제 유기적으로 복합되면서 하나의 작품을 이제 만들어내는데요. 소설 속에 이제 주인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어요. 예. 먼저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정희와 친구 서인주고요. 그다음에 서인주를 둘러싼 이동주, 강석원, 류인섭 같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정희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 제목이 바람이 분다 가라인데요. 네. 중간에 먹과 피라고 제목을 바꿀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예. 먹과 피라고 하면 이제 성과 속도 되겠고 여러 가지 의미의 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인간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어떤 스펙트럼을 네. 가진 존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먹에서 네. 피까지 성스러움에서 아주 폭력적인 악한 그런 속성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곰곰이 고민하다가 삼촌 같은 경우는 먹의 영역에 몸을 많이 담그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천체 물리학의 세계에도 깊이 이제 몸을 들여놓은 사람이고, 이정희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삼촌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 먹의 세계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한편으로는 피의 세계, 피비린내 나는 만신창이로 찢기면서 살아가는 이 현실에도 네. 몸을 이렇게 기어서 나아가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주도 마찬가지, 예, 삼촌의 먹의 세계도 알고 있지만 또 피의 세계도 살아가는 그런 맥락들을 가지고 인물들을 네. 생각해 봤어요. 단짝이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정말 좋아하는 단짝이었는데 서인주가 어느 날 이제 죽음을 맞게 되고 친구는 자살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예. 이제 이 소설이 이제 계속해서 내용이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제 삼촌하고 강석원이라는 인물도 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강석원 같은 경우는 인주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단정을 하고 이제 비운의 천재 여류화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상품으로서도 가치를 갖게 하고. 미화시키고 신화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네.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어두운 인간의 초상 같은 걸 말해보고 싶었어요. 아주 현대적인 인물이기도 네. 하고요. 네. 무엇이건 사고 팔 수 있고 어떤 이미지로 소비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건 욕망의 대상이면서 어떤 간절함 없이 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어두운 인간의 초상? 맞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천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소설 속에 이 천체 과학 얘기를 이제 넣으신 이유가 또 어떤 상징성을 이제 대비시키거나 뭐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전작 채식주의자를 쓸 때에는요. 인간의 스펙트럼이 아주 길다고 한다면 어떤 폭력적인 부분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이 폭력적인 세계에서 어떤 인간의 폭력적인 모든 부분, 육식으로 상징되는 부분들을 다 토해내고 뭔가 결백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는데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것을 전체를 보고 싶긴 하지만 초점은 아무래도 뒤쪽에 맞춰져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한번 나아가 보고 나니까 이번 소설에서는 인간에게 또 경외로운 어떤 부분도 있잖아요. 저는 자연과학 책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했는데요. 네. 이런 세계 무한하고 전율을 느끼게 하는 어떤 성스러운 세계를 계속 탐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우르면서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자연과학 얘기를 가져왔어요. 아, 그렇군요. 혹시 그림도 직접 그리세요? 아니요. 손재주가 없어서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림이 책 표지에도 나와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세밀하게 묘사를 하셨더라고요. 작업하시는 그 화가들의 일이. 네. 예.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원래 그림도 좀 그리시고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림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네. 미술 작품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 보고 나면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워낙에 예, 미술 작품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한은선 씨 예. 작품이네요. 네. 예. 그럼 가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그러신 거예요. 포스터를 발견하고서 거기 이제 많은 정보가 나와 있잖아요. 작가 이름부터 뭐 전시했던 날짜, 화랑 이름이 나와 있어서 그 화랑에 찾아가서 포스터를 봤는데 너무 좋았다. 도록을 볼 수 있는가 물어봐서요. 이제 도록을 보여주셔서 이제 거기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따로 그 한은선 씨한테 제 또래더라고요. 그래서 메일을 보내서 한번 그림을 직접 봤으면 좋겠는데 언제 전시 일정이 있으신지 네.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전시 도록도 보고요. 나중에는 어려운 부탁이긴 하지만 작업실에도 찾아가서
직접 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과정들이 세밀하게 이렇게 묘사가 됐던 것 같고요. 자, 오늘 바람이 분다 가라 한강 씨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소설 읽으면서 이제 저는 천체과학 그쪽은 잘 몰라서 정말 열심히 읽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밑줄 그을만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픈 곳은 달의 뒷면 같은데 피 흘리는 곳도 아무는 곳도 짐 무르고 덧나는 곳, 썩어가는 곳도 거기. 당신에게도, 누구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보이지 않는다. 자, 이 부분에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누구나 이제 보이지 않은 곳에 깊은 상처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 텐데. 네, 그럼 이번에는 작가가 직접 뽑은 소설 속 한 구절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몇 페이지인가요? 342페이지요. 네. 부탁드립니다. 아파서 힘들었던 적은 없어요? 내가 물었을 때 삼촌은 얼른 대답하지 않았다. 화가 났던 적은 없어요? 없어라고 그가 대답했을 때 나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거짓말. 거짓말을 하는 그가 어쩐지 실망스러워서 나는 화를 내고 싶었다. 내가 화를 내기 전에 그가 불쑥 말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적은 있지만 웃어야 하는 농담인지 알 수 없어 나는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너만한 나이였어. 2년 가까이 스테로이드 제제로 치료를 받았지. 부작용으로 온몸이 100kg 가까이 부풀어 올랐어. 견디기 어려웠어. 그렇게 육중한 몸으로 조그만 상처도 내지 않으려고 절절매면서 어린 누나가 안간힘을 다해 벌어오는 돈으로 생명을 부재하고 있다는 게.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을 꿨어. 꿈에 보니 난 이미 죽어있더구나.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몰라. 햇볕을 받으면서 껑중껑중 개울가를 뛰어갔지. 시냇물을 들여다봤더니 바닥이 투명하게 보일 만큼 맑은데 돌들이 보였어. 눈동자처럼 맑게 씻긴 동그란 조약돌들이었어. 그 중에서 파란 빛이 도는 돌을 주우려고 손을 뻗었지. 그때 갑자기 안 거야. 그걸 주우려면 살아야 한다는 걸,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걸. 그게 무서워서 꿈속에서 나는 조금 울었던 것 같아. 네, 고맙습니다. 바람이 분다 가라에서 일부를 직접 한강 씨께서 읽어주셨는데요. 글쎄 뭐 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글자 한 글자가 정말 소중할 텐데 특별히 이 부분을 짚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 파란 돌을 이제 꿈에 네. 물 속에서 보고 나는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걸 주려면 내가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오래 전에 실제로 꿨던 꿈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 이렇게 아프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런 꿈을 꿨는데요. 이게 저한테는 생시에서 겪은 일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를 단편집에 예전에 수록된 단편소설에도 한번 썼고요. 시로도 써봤고요. 여기도 썼는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말해주는 꿈이고요. 이 소설 전체의 어떤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 가라 하면 살아가라. 네. 어떻게든지 배로 기어서라도 살아내야 한다. 그런 가라거든요. 네, 네. 이 파란 돌을 건지기 위해서는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정말 슬퍼서 이렇게 꿈속에서 눈물이 날 정도 정말 네. 살기 어렵지만 네. 그래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 이제 그런 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동성애 코드가 약간 숨어 있습니까? 이 소설 속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네.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네. 저도 그걸 좀 예. 느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예. 결국에는 나중에 서인주가 예. 이정희를 그냥 친구 이상으로 좋아했던 게 아닐까 그게 궁금했었어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앞에 그 장난삼아 10대 때 잠깐 이렇게 뽀뽀하는 대목은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그 강석원이 인주와 정의의 어떤 그들이 너무 가깝고 간곡한 것을 질투하는 부분을 네. 나오는데요. 그게 동성애여서라기보다는
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렇게 간곡하고 끈끈한 그런 사랑이 존재하는데 자신은 그런 사랑을 받지도 주지도 못하잖아요. 아, 네. 그것에 대한 분노라고 생각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책은 어떤 분들한테 좀 권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저는 소설은 어떻게 보면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문장 하나하나도 생명이고요. 읽으면서 어떤 생명을 경험해 가는 거라고 생각해서요. 어떤 독자를 생각하면서 쓰거나 특정한 어떤 독자에게 권하기는 참 어렵고요. 경험하면서 느끼시는 대로 읽어주시면 네.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몸도 안 좋으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책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내 책 어때요에서 저자 한강 씨와 함께 바람이 분다 가라 얘기 나눴습니다. 에러.